콘서트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멤버들 소감을 한 명씩 또 들어볼게요. 세현 씨, 세현이부터 들어볼게요. 아, 오늘도 저부터 하나요? 예! 저는 이게 맞아야 할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는데 지금으로 해야 되나? 목소리 좀 되게 남자 나와요. 남자가 이렇게 살죠. 저희 멤버들끼리 미애모여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사실 이렇게 무대를 하면 정신이 너무 없어서 오늘이 2019년 마지막 날인지 몰랐어요. 근데 또 이렇게 좀 쉬고 또 하면서 대기하면서 아, 오늘 진짜 마지막이구나. 아마 뭐 지금 뭐 한 3시간 좀 안 남았을 거예요. 시간은 맞죠? 정말 마지막 날인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진짜 벅차네요. 네, 정말 너무 좋고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1월 1일인데 뭐 할 거예요? 떡국 먹어요! 와우, 떡국! 떡국 먹을 거예요? 네! 뭐 한다고요? 잘 거라! 잔다고요? 이그제클리 영어 선생님이시였죠? 네, 한편쯤은 저도 영어를 써야 되니까. 네. 아, 이제 끝났나요, 네이버? 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아우다, 아우다. 근데 일찍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와가지고. 이런. 네, 이런. 네, 뭐 여러분들. 아, 참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2019년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뭐 좋은 날이잖아요. 좋은 날이니까. 네. 되게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사실 전 재밌는 얘기가 안 떠올라요. 재밌는 얘기 있는 사람 손 찾아갑니다, 진짜로. 일단 보시고 가요. 네? 진짜 있어요? 진짜로? 밀지 말고 밀지 말고 진짜 재밌는 얘기 있어야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재밌어져요. 자. 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 당황 안 했어요. 저 당황 안 했어요. 재밌는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김자홍이라고 하신 건가요? 김자홍. 아니요. 김자홍. 왜 그러지 마요. 근데 한국어 굉장히 잘하세요. 네. 뭐니? 재밌는 얘기 있어요? 제발. 재미하죠. 아, 꽁치, 꽁치. 외국 분이라서 제 말하면 이해 못하실 분이 약속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영화니까. 네. 세월이 얼굴. 네. 자, 여러분, 뭐 이제 얼른 또 보내드려야 또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뭐 2020년 뭐 있겠습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우리 재미있게 네, 살아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제가 그 하나 그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좀 안 나서 좀 멤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네요. 네. 우리가 어제 그 잠시만요, 상의 좀 할게요. 미치겠다. 진짜 열심히 알려줘. 아, 어떡해.
가까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많아 떴네요. 괜찮습니다. 네. 우리 백설님께서는 아직 얼굴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 혀쓱한 거 좋아하시던데. 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어떤 제가 좋은 그 글을 봐가지고 글귀 예, 와서 그래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존재함을 더 먼저 알아야 된다 라는 말이 머리에 남아가지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함이 먼저 여러분한테 정말 조심히 들어가시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아이고 여러분 재밌었어요? 네! 네, 오늘 처음에 생중계를 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조금 멘트를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서 피리계를 네, 여러분들과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행복한 날들 그리고 올해 연말이 꽉 행복으로 채워진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네! 네,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 2020년입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온 것 같아요. 이제 1년 1년 더 지날수록 뭔가 그 속도감이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 시간 속도? 세월의 속도? 세월 시간의 속도 세월의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세월의 시간이 빠르다. 이 좀 속력 세월의 속력? 흐름?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 세월의 흐름? 아무튼 그게 빨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올해 말쯤부터 느꼈던 거는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진짜 바쁘게 지냈고 내년에도 굉장히 바쁘게 지낼 생각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주 만나고 싶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뭐 각자 개개인 막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싶고 그렇지만 각자 개개인 스케줄 할 때 사실 뭐 저희 이름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여기에 다른 멤버들의 이름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이 저는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를 좋아해 주신 분들을 많이 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이 공간이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게 하고 저희를 더 힘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멤버들이 각자 개인 스케줄을 할 때나 뭐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좋아하는 멤버 이렇게 들고 가고 또 어제인가 엊그제 보니까 시우민 형의 그걸 들고 왔더라고요. 얼마나 뭔가 가슴이 따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없지만 우리 멤버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와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 그냥 하나가 돼서 공연을 할 수 있는 날들이 많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아 원이 너무 재밌었는데? 위아 원이죠. 네, 위아 원이니까요. 아무튼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항상 앵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앵콜을 언제나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저희는 항상 나오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리는 시간도 여러분들 현생에 좀 레벨업 하시고 또 저희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또 이렇게 만나서 같이 놀고 그렇게 앞으로 쭉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네, 몇 시간 되면 29살 최입니다. 29, 20대, 29, 20대!
오, 잘하네. 자, 여러분들 올 한해 혹시 어떠셨어요? 행복하셨어요? 네! 올 한해 동안 바쁘게 지내면서 많은 분들과 더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같은 연말을 우리가 이 한 공간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도 나누고 다시 노래도 부르고 즐겼다는 게 제 28년 총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이 공연을 위해서 있어주신 많은 스태프분들께도 저희를 위해서 이 공연을 위해서 연말을 함께 같이 해줘서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앵콜 콘서트 3회를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년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그렇게 웃는 모습을 항상 꼭 웃음 가득한 일만, 오늘 이 3회 공연을 봤던 그 행복한 표정들만 가득한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네! 웃는 얼굴. 아유, 진짜 정말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2020년도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공연장을 저희와 함께 목소리로 가득 채우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사랑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3일 콘서트 역시 짧네요. 네. 역시 액션을 한 6회 정도 해야 된다. 6회 이상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하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3일 동안. 네. 진짜 저는 무대 하면서 3일 내내 행복해 하면서 무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보면서 행복해 하셨나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데뷔 8년차, 이제 내년에 9년차인가요? 그렇죠. 그 9년 동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순간처럼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좋고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말이니까. 네. 이제 진짜 지금 이제 콘서트를 몇 회 했죠? 다섯 번째인가요, 이게? 네, 네 맞아요. 저희 사인 거 5개. 5개? 네, 지금 5개. 저기 있네, 5개. 5개 하면서도 진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콘서트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무대 준비하고 밤새 이제 연습하고 이러는 것들이 저 행복하려고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또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좋아하는 얼굴 보고 또 기뻐하는 얼굴 보고 또 이렇게 막 감동 먹었다 하잖아. 맞아요. 진짜 그 보람, 그리고 그 뭔가 뭐라고 하죠? 그 쾌감?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보람? 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엑소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무대 보여드리려고 할 거고요. 또 언제나 노력할 거고요. 또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또 행복하게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연말 콘서트 해서 너무 좋은데요. 그쵸? 네!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콘서트 준비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막 연습을 너무 좋아하고 매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야 이렇게 좋은 걸 하다니 너무 아쉽네. 아무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진짜 언제나 사랑합니다. 진짜.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알았죠? 네! 사랑해요. 최현! 안녕하십니까. 와,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저번 7월달에 이제 이번 익스플로레이션 투어 3일 3월 몇 회했지? 6회? 6회나 했어요. 네. 와, 진짜 많이 했구나. 를 하고 그때 막 너무 많은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진짜 그냥 굉장히 그 같이 우리 투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원래 스태프분들 얘기도 다 드리고 매니저분들 다 얘기 드리려 했는데 종대학을 안 해서 스스로 쳐냈기 때문에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익스플로레이션 5달 동안 너무 값진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뭔가 많이 채워지는 공연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있었던 그런 공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하게 되거나 또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더욱더 좀 더 친해져서 여러분들끼리도 좀 친해지시고 다시 식사도 좀 하시고 좀 더 친해져서 더 친밀한 콘서트 혹은 좀 친밀한 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진짜 좀 그 낯간지러운 걸 잘 못 참았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한다는 말씀 이제 튼튼하게 드릴 수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근데 멤버들한테는 아직 한 12년 10년 가까이 봤으니까 혹시 저렇게 하니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겉다구로 말하니까 겉다구로 그래서 멤버들한테는 아직 이렇게 멤버들 얼굴 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고 낯간지러워서 멤버들이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한 명씩 남기고 싶은 마음에 Thank you.
만든 거잖아. 노래도 창현 씨가 만든 합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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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 울잖아. 카이 울잖아. 카이가 콧물 나오고 감기 걸려가지고. 근데 중간중간에 사실은 지고 싶은 멋있는 게 있어요. 저희 얼굴에 페이스 페인팅 괜찮았어요. 카이씨 이거 괜찮았어요. 옛날에 엽기 사진도 있었거든요. 아 맞아. 그게 다 한편의 추억이잖아요 지금. 근데 창현이가 이제 영상에 같이 이제 멘트도 써주셨잖아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지나도 나중에 같이 웃고 떠든다는 게 그게 행복이라는 거네. 진짜 멋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저희 솔직히 대기실에서 진짜 시끄럽거든요. 제일 시끄러워. 근데 저희가 그게 변치 않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좀 변했으면 좋긴 해. 적당히 좀 힘들고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야. 일단 멤버들이랑 뭐 사실 이 연말에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날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자꾸만 뭔가 끝난 것 같고 아니 시작인데 자꾸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근데 왜 울어요? 근데 현준 씨 근데 작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나는 편지를 많이 안 써봐서 하다 보면은 사실 갑자기 이상한 말 나오고 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갔다가 그런데 선녀씨는 딱 이렇게 감동 포인트에 네, 딱 이렇게 사실 제가 울지 않으려고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어린 시절 생각 많이 난다. 아, 제가 사실 이게 아무튼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7월 마지막 공연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헛소리를 그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뭐 아무튼 그래서 옛날 영상을 제 거 개인적인 걸 작업하면서 봤는데 혼자 괜히 마음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아무래도 내년에 마지막 20대다 보니까 더 진짜 20대 첫 번째 이 21살부터 이제 20대 29살까지 지금 계속 함께 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멤버들도 마찬가지고 멤버들도 더 10년 이상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멤버들한테 말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바쁜 와중에 해왔어요. 근데 사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천열 씨가 저런 정말 뭔가 뭐라 그래야지 그 디테일함, 섬세함이 있어. 되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저는 칭찬을 해주고 뭔가 있어. 100명이 얘기하면 칭찬 같지가 않아요. 칭찬이고 정말 칭찬인데 세훈 씨 아까부터 계속 눈물 흘릴 것 같다고 하시는 자신의 각을 잇다는 모습 보고 빵빵빵 터진 아 그러니까 터진 게 아니고 운 거구나 거기서. 아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무지개 세훈. 아니 근데 대단하네요 천열이 형 진짜 맞죠?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인사를 마무리 짓자면 진짜 2019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20년부터 또 한 번이 아니죠. 계속해서 좋은 시간 많이 만들고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원래는 좀 2020년 좀 되면 조금 쉬어 가야 되나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
하고 싶은 게 또 너무 많고 여러분들과 아직 못해본 것들도 너무 많고 멤버들도 못해본 것도 너무 많고 이제서야 연말 콘서트 한번 딱 했는데 앞으로 좋을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즐거운 2020년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멤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여기는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익스플로레이션 답도 이제 곧 끝나가고요. 이제 2019년도 이게 끝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서른 살이 돼요. 이제 회사 SM에 들어와서 연생한 지 또 거의 15년이 됐고. 인생의 반을 해야 될 말이 있어서 이제 반을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대 제 청춘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도 청춘이잖아요. 아, 왜 자신 없어요? 여러분 청춘이잖아요. 네! 제가 알죠. 꿈을 갖고 있으면 평생 청춘이라고. 여러분들의 청춘을 저희 엑소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데뷔하고 이제 8년 동안 이제 9년 차고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저 영상을 보기 전에도 사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도 무대 하다가 한번 잠깐 실수했고 Call Me Baby 하다가 잠깐 실수했는데 그게 본연이 아니라 이상하게 이거 그 곡을 추면서 그때 활동했을 때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희 엑소가 1년 동안 대상도 많이 받고 되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기억들 너무 많고 참 모두에게 어린 나이 멤버를 다 상처받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 근데 엑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행복도 두 배, 네 배, 열 배가 됐던 것 같고 그 슬픔, 힘듦도 다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엑소 멤버들 아직 어려요? 다른 분들은? 민석이만 이제 곧 사랑인데 앞으로 30대가 되더라도 40대가 되더라도 저는 계속 꿈꿀 거예요. 엑소가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고 함께 계속해서 청춘이었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많이 그러더라고. 영원한 거 없다고. 근데 진짜 좀 믿어요. 엑소와 엑소엘은 영원할 거라고 좀 믿어요. 믿어도 되죠 여러분?
오래오래 영원히 사랑하자. 알았지? 네! 다시 태어나도 엑소엑소를 만나자. 이 광활한 우주에 만나서 이렇게 만난 거는 엄청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엑소엘들한테 전해주세요. 우리는 오래오래 함께 할 거고 오래오래 사랑할 거야. 저 믿어요. 사랑해. 미아원 엑소 오래오래 사랑하자. 같이 외칠까요? 하나 둘 셋 사랑하자. 네 좋습니다. 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수영아 근데 진짜 감동이다. 말이 왜 제가 말하면 좀 아니 근데 난 백현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로 백현이가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딥하고 그래 좀 우울가 맞다. 아니야 형은 딥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 맞아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백현이가 저를 그러니까 딥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 감정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되게 긍정 저한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동생이라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진짜 백현이한테도. 그리고 우리 세훈이 막내지만 너무 따뜻하게 막내였어요 사실. 막내형 탓하지만 막내형 탓하고 형들 무시하는 것 같지만 세훈이가 멤버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팬들 제일 많이 생각해요. 정말 힘들겠지만 막내로서 힘든 거 다 짊어지고 너무 잘하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우리 종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형으로서 그냥 인간적으로서 더 잘해주고 싶은 동생인데 제일 편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 아니에요. 종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제일 순수하고 착한 친구, 착한 동생이에요. 저는 정말 중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카이는 왜 그래? 아니 쿨하게 말하면 되잖아. 쿨하게. 아니 이제 2019년 끝났으면 2019년이 지나서 아니 나도 괜히 30대 된다니까 의미라서 우리 카이는 겉으로는 무대에서 되게 섹시하고 남자다워 보이지만 남자답게 되게 터프하고 시크해 보이지만 되게 여린 친구예요. 멤버들 중에 제일 여린 것 같아요. 세훈이도 여린데 사실 카이가 더 정말 여리고 그런 친구예요. 올해 카이한테 제가 동생이지만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되게 힘들 때도 있었는데 올해 카이가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줘서 그리고 우리 찬열이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다 아실 아니 다 아실 다 아시죠. 아니 지금 이 영상으로 통해서 증명됐어요. 할 말이 없나 봐. 백현이가 할 말이 없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백현이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 기분도 그렇게 치잖아요. 제 기분을 사실 좋게 말했다면은 채널이는 사실 그냥 이 공연장 분위기를 바꿔놓는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되게 해피 바이러스잖아요. 데뷔 초 때부터 그 건치 이런 유명했잖아요. 치안장. 멤버들뿐만 아니라 팬분들, 스태프분들, 매니저분들, 스태프 뭐 모든 연출팀 모두 다 채널이 덕분에 항상 울고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열이한테 되게 섬세한 면이 있는 우리 찬열이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요. 네. 형으로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 네. 아니야. 좋습니다. 최현 씨가 수영한테 막내니까 고생했다고 해주세요.
진짜 좋은 리더예요. 진짜 저희 멤버들이 다 우는 거 보면 알죠? 네. 얼마나 좋은 리더 형이었는지 몸소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호 형이 사실은 뭐야? 세윤 씨 하세요. 네. 야, 무슨 일이었죠? 하여튼 뭐 긴 말보다는 뭐 저한테 뭐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리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최고야 형. 네. 힌트다 힌트. 상상도 못할 정도. 진짜. 네. 좋습니다. 우리 또 멤버들의 이제 들어가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들어오기 전에 형 혹시 뭐 슬픈 말 눈물 흘리게 하는 거 주의하라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왜냐면 2019년 마무리 너무 즐겁게 우리 팬들과 하자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고 되게 해피하게 다 웃으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아 우리 주민이 오늘 멋있더라, 찬혜이 너무 멋있더라, 귀엽지 않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자 이랬는데, 찬혜이가 사실 영상 안에 스타트가 내가 이거 처음에 틀려다가 참은 거예요. 여러분 멘트 다 무너질까봐 내가 처음에 틀려다가 참았는데 형을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아 멘트 건너뛰는 걸 생각을 못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더 성장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멤버들이 정말 마음이 좋네요. 너무 보기 좋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다 멤버들이 서로 막 고맙다, 막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면 진짜 친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낯간지럽다 그래야 되나? 사실? 그쵸. 네. 창피하죠. 더 창피한... 사실 가족끼리 못하는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저는 하거든요. 나도 사랑해. 사랑해. 오늘 수아 어머니, 아버지 오신 거 봤어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좋아요. 아무튼 네. 이제 울리지 마. 가자. 그래요, 그래요. 이제 없다, 진짜. 마지막 곡 들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희 엑소와 2019년 잘 마무리했으니까 또 이제 가족분들, 친구분들이랑 오늘 밤 새해 잘 맞이하시고 저희가 또 오늘 찾아올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말씀드렸죠? 저희 엑소는 여기 있을게라고 했지만 이젠 거기로 갈게. 너의 세상으로. 마지막 곡 너의 세상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미안! 감사합니다!